바로 앞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곳. 뭐 이거 가까워가지고요. 공사철이라 좀 위험한 데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찾아오기엔 너무도 먼 거리.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일단은 섬이 이뻐요.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가볼만하고 가봐야 되는 섬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지만 한번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하는 그곳. 바로 백령도인데요.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? 가을은 여행을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. 백로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,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. 통일교육원에서 사이버 통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0여 명이 모였습니다. 백령도 현장 체험은 사이버 교육을 잘 열심히 들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건데요. 현재 우리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선권을 각자 소지하시고 출항 시간 10분 전에 개찰을 종료하오니 우측 개찰구에서 개찰을 받으신 후 승선하시기 바랍니다. 서해 최북단 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일까요? 섬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. 썰물처럼 대합실을 빠져나간 교육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올라탑니다. 인천항에서 4시간. 백령도는 시간과 거리보다 그날의 기상 상태에 따라 바닷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초임 시절에 백령도를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2시간 배를 타고 가는 거였고 한 3, 4일 가려고 해도 일주일 예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 이유가 배가 못 들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. 그리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게 됐네요.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는 우리나라 섬 중 여덟 번째로 큰 섬.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섬의 남동쪽 끝으로 향합니다.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규조토 해변이 4km 가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데요. 사곳 해변은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 해변 활주로로 실제 군 비행장으로도 사용됐습니다. 신기하다. 이 진입도 아닌데 막 들어가지도 않네. 참 신기하다, 그죠?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탄탄한 큰 길이 있다는 게 경이롭고 이 탄탄한 대로에 비행기가 뜬다는 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.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 무대인데요. 심청각 앞으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북한의 장산곶 근처에 인당수가 있습니다. 인천에서 191km 떨어진 백령도지만 북한 장산곶과의 거리는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. 선생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? 지금 북한 땅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가보고 싶은 곳.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.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합쳐지게 된다면 머지않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쪽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서해 5도 중 북한 황해도와 가까이한 섬 백령도에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만납니다.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는데요. 위령탑이 서 있는 곳에서 2.5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일.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꽃처럼 아름다운 시기에 깊은 바다에 잠들게 된 영웅들을 기립니다.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더욱더 평화롭게 잘 대화하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봤습니다. 교육생들의 이날 마지막 행선지는 섬의 북서쪽에 자리한 두무진. 10억 년 전 바다에 쌓인 사암층이 열과 압력으로 단단한 규암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. 그 앞에는 백령도 해병대 군인들이 만든 통일기원비가 서 있습니다. 사이버 통일교육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이제 뭐 생각으로만 이제 뭐 알고 뭐 이해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백령도 와가지고
통일에 대해서 혹은 또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감화를 하거나 예화를 들려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연수는 참 좋았습니다. 백령도의 경외로운 자연을 만들어낸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앞에 남북 분단의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일 뿐. 우리에게 통일과 더 많은 평화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.